오세라 씨가 노래 부른 드라마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 알고 있죠? 그럼요.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왜 내 눈치를 봐요? 도둑질한 게 찔려서 그러나? 혜린 씨는 왜 말을 그렇게 해요? 도둑질해 간 거 사실이잖아요. 야, 너 기분이 어때? 실력도 안 되는 게 남의 노래 훔쳐가서 방송 타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냐고? 미안하지만 난 훔쳤다고 생각 안 해. 그 노래 처음부터 내 거였어. 그만들 하고 혜린 씨는 가서 연습해요. 음반 발매는 노래 연습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. 트리장도 빨리 가서 준비하세요. 알겠습니다, 사장님. 가자, 혜린 씨. 아, 놔요! 오세라 씨, 잠깐 나 좀 봐요.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요? 집에 좀 갔다 왔어요. 집에선 뭘 하세요? 오정훈 아이 문제 그쪽에서도 다 알고 계시다고 들었는데. 그 얘기 하려고 부르셨어요? 아, 요즘 우리 집에서 워낙 그 일로 시끄러워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. 그럼 저도 부탁 하나 드릴게요. 사장님께서 그 집에서 우리 오빠 편히 좀 대주시면 안 돼요? 아이는 순영 언니가 키울 거고요. 저희 오빠도 순영 언니도 더 이상 복잡해지는 거 바라지 않아요.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세연이랑 어른들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오세라 씨, 근데 내가 사준 옷은 왜 안 입어요? 날 받아주지 않겠다는 얘긴가? 내가 자꾸만 매달리는 꼴이 되네. 알았어요. 그 얘기 안 할 테니까 나갑시다. 나가서 점심도 먹고 음반 시장 좀 둘러보자고요. 알겠습니다. 준비하고 나올게요.